안녕하세요, 메이커님. 백윤경 SD입니다. 어느덧 티타임 클래스가 마지막 주제인 마케팅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메이커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클래스에서도 메이커님들께 알찬 정보들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티타임 클래스 시작해 볼게요. 짠! 마케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총 4편에 걸친 티타임 클래스를 준비해봤어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펀딩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우선 오늘은 마케팅을 왜 해야 하는지 기초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와디즈 광고 상품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시간에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세소식 마케팅을, 마지막에는 광고 효율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기초적인 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짚어볼게요. 제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왜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와디즈에는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메이커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유통을 하시던 분이나 수입사, 벤더사분들은 온라인 판매를 처음 하실 때 마케팅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매출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매출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강남은 유동인구가 많으니 그중 일부는 매장에 세일이라는 글자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이와 같은 공식으로 정리될 수 있겠죠. 오프라인 매출은 매장 방문객 수 곱하기 구매율 곱하기 객단가. 오프라인은 자리가 고정돼 있고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입지와 상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X배너, 현수막 걸기, 길거리 전단지 뿌리기. 이 모든 것들이 오프라인 마케팅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어떨까요? 만약 제가 어떤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한다고 가정해볼게요.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매일매일 홈페이지 주변을 돌아다니는 온라인 유저가 있을까요? 아니죠.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같이 유동인구의 개념 대신 사이트 방문 고객수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매출 공식은 온라인 매출은 사이트 방문 고객수 곱하기 구매율 곱하기 객단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고객이라는 것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는 방문 고객 수를 늘리는 마케팅 활동이 꼭 필수로 병행돼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이커님들께서 와디즈 펀딩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와디즈를 상시 방문하는 온라인 유저, 서포터님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치 오프라인의 유동인구처럼요. 따라서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와디즈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와디즈에는 방문하는 서포터들도 많은데 노출만 되면 매출이 많아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메이커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온라인 구매 전환 퍼널이라는 개념을 익히고 넘어갈 거예요. 퍼널이라는 것은 각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서포터가 처음 프로젝트를 보고 펀딩을 결정하기까지 단숨에 일어나는 게 아닌 각 단계를 거쳐 구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와디즈 구매 전환 퍼널은 이와 같습니다. 노출, 클릭, 알림 신청, 펀딩. 서포터가 와디즈에 들어오면 오늘 무슨 프로젝트들이 있나 살펴보겠죠? 이때 내 프로젝트가 화면에 뜨면 서포터에게 노출된 것이고요. 대표 이미지나 제목이 마음에 들면 서포터는 클릭을 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 스토리에서 리워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다가 알림 신청을 하게 되고 본 펀딩이 열리면 펀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각각의 퍼널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 매출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의 목적입니다. 이제 왜 온라인에서, 특히 와디즈에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기본적인 Y에 대해 살펴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와디즈에서 진행 가능한 광고 상품의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럼 메이커님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